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은 여름 필수템인 반바지랑 반팔을 소개해드릴 건데, 기본으로 받쳐 입기 좋은 정말 초초초초 가성비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은 뭔가 막 화려하고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보다는 진짜 기본으로 어디든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코드그라피 제품들이거든요. 저는 코드그라피 하면은 가성비, 아니면 시세 파괴자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코드그라피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그라피 시그니처 아이템들부터 진짜 초가성비 기본템까지 여름에 좀잘 어울리는 밝은 컬러 위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댓글 상단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CGP 아치로고 반팔 크루넥 셋업을 입어봤는데요. 코드그라피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간 반팔 맨투맨 쇼츠 셋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한 게 반팔인데 맨투맨이에요. 제가 지난 봄에 소개해드렸던 후드 셋업 기억하시죠? 그게 인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11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 트레이닝 셋업의 여름 버전이 바로 요 셋업입니다. 근데 또 얇은 두께감의 미니줄이를 사용해서 두께감이 막 두껍거나 하진 않는데, 밑단 부분에 시부리가 있는? 그냥 아이템 자체가 조금 특이하고 귀여운 느낌이랄까? 저는 이게 반팔 맨투맨이라 그래가지고 확실히 두께감도 있고 조금 더운 느낌이면 어떨까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고 전체적인 두께감은 16수 면티 정도 되는 두께감에 훨씬 보들보들한 감촉이어가지고 착용감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여유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서 핏도 귀엽고요. 쇼츠 같은 경우는 무릎 정도로 떨어지는 기장감이라서 남자분들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았습니다. 겉면부랑 쇼츠에 들어간 CGP 로고는 아플리케 자수로 들어가서 약간 입체감이 있게 표현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셋업은 그냥 여름에 기본템으로 아니면 운동하실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반팔만 따로 입어봤는데 체커보드 패턴이 들어간 데님 팬츠에 메쉬캡이랑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로고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여서 위아래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랑 매치했을 때좀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이핏 자체가 좀 여유있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런 스트릿한 무드를 내기에 좋더라고요. 사실 후드나 맨투맨 셋업은 많아도 이런 반팔 셋업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평소에 셋업류를 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셋업도 여름용으로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GP 아치 로고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그라피 시그니처 로고가 아치 형태로 들어가 있는 티셔츠인데, 일반 20수 원단보다 좀더 단단하고 높은 중량감의 코마사 원단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텐타덤블 워싱으로 세탁 후에 어느 정도 퀄리티 방어가 되는 티셔츠입니다. 저는 이런 기본 로고 티셔츠는 좀 화려한 팬츠랑 매치하는 거를 좋아해서 패턴이나 핏 자체가 좀 특이한 팬츠랑 함께 매치를 해봤고, 티셔츠 핏감이 오버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바지도 오버사이즈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꼭 화려한 팬츠나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핏감 밸런스만 맞춰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호불호 없는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채색 아이템들만 활용을 해봤는데, 이 CGP 로고 컬러에 맞춰서 뭐 네이비색 팬츠라든지 네이비색 스니커즈랑 함께 연출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컬러 구성 자체가 좀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로고 색을 보고 본인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에 맞춰서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코드그라피가 이번에 사진을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컬러를 사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사진을 참고해보시면 스타일링 하실 쪽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추천을 해드리자면 본인에게 딱 맞게 입고 싶다 하시면 한 사이즈 다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 오버핏이나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 본인이 입으시는 사이즈 아니면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면 정말 딱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CGP 스몰 로고 투팩인데, 이렇게 검정색 흰색 티셔츠 두 장이 한 팩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너로 입기로도 좋고 단품으로 활용하기도 좋은데다가 이 스몰 로고 패치만 심플하게 딱 들어가서 정말 데일리하게 어디든지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와 진짜 이게 과학이구나 싶을 정도로 쿨코팅 원단에 빠져있는데, 이것도 쿨코팅 원단으로 돼있더라고요. 빠른 수분 흡수, 증발, 그리고 통기성도 좋으면서 건조까지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정말 확실한 거는 입으면서 시원해집니다. 진짜 이렇게 입으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진짜 입어봐야
입어봐야 알아요. 진짜 좋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단품으로 입다가 저녁에 혹은 초가을 때쯤에는 얇은 가디건 같은 거 함께 매치해서 이너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흰색은 이렇게 입어봤는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 흰색은 안에 어두운 계열의 속옷을 입으면은 살짝 비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볼캡도 좋지만 비닐 같은 걸 좀 밝은 계열로 맞춰주시면은 여름이어도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코디가 되더라고요. 기본 티셔츠인 만큼 여름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32,000원에 기능성 티셔츠 두 장이면은 저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입어본 아이템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스웨트 트레이닝 에센셜 반바지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메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두 개에 29,900원이거든요. 저는 이거 가격 보고 담당자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맞냐고 이 가격이 맞냐고 다시 여쭤봤었어요. 여튼 핏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짧은 티셔츠에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 얇은 두께감에 미니 특양면으로 돼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좀 흐물흐물 벙벙한 느낌이 있고 무릎 위로 닿는 적당한 기장감에 여유 있는 핏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뭐 타이트하거나 기장감이 너무 짧지 않은 제품이라서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딱히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정말 데일리 웨어로 활용하기 좋은 팬츠고 아더 컬러도 뉴트럴 톤으로 구성이 돼서 어디에든지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저는 이런 식으로 후드랑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 딱 여름 저녁에 한강 갈 때 이런 오버한 후드나 바람막이 같은 거에 받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대체로 저는 다 만족을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컬러나 사이즈까지 선택이 가능한 투팩 제품인 거잖아요. 거의 하나에 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이게 티셔츠도 아니고 반바지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초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으로 꼭 필요한 블랙에다가 무난하게 입기 좋은 회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오늘 치킨 한번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끼리 반반 나눠서 내거나 아니면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딥 원턱 스웨트 버뮤다 반바지인데 정말 딱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트 쇼츠에 핀턱을 잡아서 좀 더 트렌디한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인 쇼츠입니다. 소재는 봄, 여름, 가을까지 착용한 코튼 폴리 혼방 쭈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에센셜 쇼츠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에센셜 쇼츠는 얇은 두께감의 미니 특양면, 원턱 스웨트 쇼츠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코튼 폴리 혼방. 에센셜 쇼츠가 좀 더 벙벙하고 전체적으로 주름이 지는 느낌이라면은 원턱 스웨트 쇼츠는 좀 더 탄탄하고 앞부분에 핀턱이 잡혀 있습니다. 기장도 원턱 스웨트 쇼츠가 무릎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살짝 더 긴 느낌이고요. 굳이 좀 나눠보자면은 에센셜 스웨트 쇼츠는 체격이 조금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들 초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원턱 스웨트 쇼츠 같은 경우는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반바지에 반팔 조합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쇼츠를 입어야 한다면은 위에는 긴팔이나 나일론 자켓 같은 걸 좀 걸치는 편인데 확실히 바지가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자켓을 걸쳐도 너무 더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딱히 로고 플레이를 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평소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을 것 같았고 텐터덤블 워싱으로 세탁 후에도 변형이 좋은 제품이라 이 제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드그라피가 이런 기본템들을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뽑아주고 있잖아요. 뭐 가성비도 가성비이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 부분에서도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 특히 쇼츠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좋은데 디자인까지 심플해서 진짜 이곳저곳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코드그라피 제품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오늘 소개해드린 쇼츠 는 역대급 쇼츠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코드그라피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항상 품절이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들 품절하시기 전에 겟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더보기란이랑 상단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폼만 작성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완료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러면은 빠잉!